업종공약 업앤다운,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장 상승 예상 업종, 전 세계 반도체 확보 초비상, 반도체주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행정 서명을 하면서 반도체 그 공급 라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의 주도주죠? 예, 일단은 반도체 수출 일단 첫 번째로 수치가 되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1월달 수치도 말씀을 드렸고 2월달 수출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2월 같은 경우는 좀 작년 대비해서 조업일수가 3일 정도 모자란 좀 수치였지만 그래도 수출이 계속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4개월 연속으로 좀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수치를 보게 되면 2월달 수출 같은 경우는 448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9.5% 정도 증가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같은 기간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2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품목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근데 반도체를 좀 필두로 해서 뭐 자동차, 석유화학, 2차 전지, 철강, 선박 등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수출액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 13.2%가 좀 증가를 하면서 약 한 8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역대 2월 지금 수출액 중에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모바일용 뭐 수요가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망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상당히 DRAM 가격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반도체 수출이 좀 상당히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DRAM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분기부터 DRAM의 고정 거래 가격이 한 13% 정도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수요는 상당히 지금 원활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 올해 뭐 카타르라든지 마드리드에 이제 클라우드 리전을 좀 구축할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이제 클라우드에 지금 2천억 위안을 좀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애플 M1 프로세스라든지 뭐 AMD 라이젠 5000 같은 이제 노트북 PC용 같은 어떤 DRAM 쪽의 어떤 수요도 상당히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래픽 수요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수요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만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자동차 한 대 지금 만드는데 반도체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의 좀 반도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희토류 분쟁으로 좀 인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선을 좀 구축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의 어떤 확보를 위해 초비상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뭐 한국, 이제 대만, 일본을 필두로 한 어떤 연합 전선을 좀 구축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확보를 상당히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좀 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좀 차량을 좀 만들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에 직면했던 보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좀 반도체 쇼테이지 부분은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어떤 뭐 정부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좀 많이 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 공장들이 멈추지 않는 한은 이러한 또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또 여러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조업 쪽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자재라고 꼽히기도 하는 반도체, 8개월 연속 우리나라 2월까지 수출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자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삼성 5G 장비 수주 빨간불, 5G 통신 장비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그동안 기대가 상당히 많죠. 5G 없이는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좀 수출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투자도 지연되고 있고 수출은 어떤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뭐 제 기억으로 한 1월 정도부터는 지금 상당히 작년 1월 달에는 5G 통신장비 섹터가 상당히 좀 주력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좀 터지면서 좀 투자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대형 수주를 좀 작년에 한 건을 좀 따냈었죠. 지금 그 버라이즌 5G 장비 수주를 한 이후에 사실 좀 많이 좀 수주에 대한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각국에서 5G 관련돼서 뭐 하반기부터 뭐 이제 빠르면 6월 전부터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대형 통신사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수주 물량을 좀 확보했다는 소식이 좀 요원하게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지금 AT&T 관련된 좀 어떤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게 좀 큰 기대를 좀 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3.7GHz가 어떻게 보면 대역 주파수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었고요. 또 삼성전자가 좀 마케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수주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쪽으로 약간 선정이 됐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지금 회사를 좀 많이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NEC라든지 이제 뭐 후지치 같은 통신 장비 업체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6월에서 8월 정도에 지금 5G 장비 수주전이 좀 예고가 있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가 이제 유럽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좀 어느 정도 대부분의 물량을 좀 찾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 남은 분량 중에 좀 일부를 삼성전자라든지 일본 회사들이 좀 어느 정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G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러한 좀 거대 물량을 좀 수주하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 6월 달부터 지금 5G 통신사들의 어떤 투자가 좀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국내 실적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뭐 큰 수주전에 있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어둡다. 하지만 국내에 좀 집중을 한다면 6월 달 이후부터는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좀 당장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의 실적 확대의 그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미국 통신사 AT&T 수주전에서 삼성이 수주받지 못했다는 아쉬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핵심 공략 종목은 어느 종목일지 알아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뭐 IT 부품, 유통, LED, 카메라 등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업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하는 이런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지난해 매출액이 약 한 5천억 정도 지금 기록을 했고요. 사실 전년 대비 좀 10% 두 자릿수를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던 점이 좀 이런 좀 영업 손실에 좀 기여하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T 부품 쪽 사업 부분은 좀 흑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지금 3분기 만에 75억 지금 매출을 좀 기록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좀 풀이 좀 많습니다. 한 700명 정도의 좀 엔지니어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좀 IT 기반의 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캐시카우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떤 큰 수주를 좀 기대하기까지 어떤 그 시간을 좀 충분히 견디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기 때문에 좀 레퍼런스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좀 올해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실적이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 분야 중에서 LED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좀 개발을 하면서 EGMP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관련된 회사들의 지금 주가가 좀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LED 사업부에서 이제 아이오닉 5에 지금 조명용 LED를 납품할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2025년까지 뭐 천만 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네. LED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업 매출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LED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11,000원대를 좀 강력하게 좀 매물대 라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따라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짧게 10,3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 좀 중장기적으로 전고점인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에서 저도 HTS 이 종목은 넣어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종목인데요. 코아시아입니다. 실적은 2017년, 19년에는 좋았는데 또 18년, 20년에는 마진과 또 적자가 나와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였다는 실적의 등락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장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수출 증가와 디램 가격의 상승세에 주목되면서 반도체주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5G 통신 장비주는 미국과 일본 수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6월부터 국내 5G 투자 재개될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시스템 반도체 쪽의 성장세와 아이오닉5의 LED 공급 이력이 주목되고 있는 코아시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